송중기 왼쪽, 송혜교 결혼식 사진,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이정현 기자 어 홀뉴월드. 어뉴 판타스틱 포인트 오브 뷰, 모두 새로운 세계예요. 송혜교는 등이 파인 화이트 빛깔의 크리스티앙 디오르 웨딩드레스를 선보여 우아함과 기품을 자랑했다. 신랑 신부 입장 후 송중기의 부친은 앞에 나와 송혜교에게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라며 두 사람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주례를 대신한 덕담을 건넸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제공 송중기는 혼인 서약 때 눈물을 보였으며 송혜교는 서약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릴 때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에는 송혜교와 같은 소속사 식구인 배우 유아인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준비해온 편지를 낭독했다. 이어 송중기와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나와 8년 전 송중기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우정을 줄줄이 언급하며 마지막에는 혜교 누나, 재수씨, 내 친구 중기를 잘 부탁해라고 인사를 건네 300명 하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부캐는 송혜교의 지인인 화가가 받았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제공 식사는 중식이 제공됐으며 피로연으로 진행된 2부 예식에서는 송중기의 절친한 후배인 배우 박보검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수 겸 배우 박형식이 노래를 불렀다. 배우 손현주, 이경영, 이정재, 소지섭, 최지우, 김희선, 송유나, 박보영, 김지원, 이광수, 조성하, 조재윤, 조우진, 정석원, 임주환 등과 가수 김종국, 홍경민, 슈퍼주니어 동해, 방송인 유재석, 지석진, 김재동 등이 하객으로 참석해 신랑 신부를 축하했다. 예식장 앞에 줄 선 팬들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이나 포토타임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식이 치러진 신라호텔 영빈관은 접근성이 좋은 야외여서 사진과 영상 취재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언론들이 시티뷰 도심이 보이는 객실을 미리 선점하고 드론까지 띄워 영빈관 내부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취재에 열을 올렸다. 현장에는 23대의 드론이 띄워졌다. https://youtube/gxdwi6y1icdan은 대괄호 양측 소속사는 예식 후인 오후 10시에 공식 사진을 제공했다. 이날 패백은 없었으며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바로 떠나지는 않는다. 신접살림은 송중기가 지난 1월 구입한 용산구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마련한다. 이 집은 682평으로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웨딩화보를 촬영했으며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내용이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 국내외에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세 살 터울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라는 점.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맞은 절정의 순간에 사랑을 선택한 행보 등이 둘의 러브스토리를 더욱 멋지게 완성했다. 송중기는 지난 7월 개봉한 군함도에 출연했으며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 이후 작품 활동을 쉬고 있다. 둘은 현재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여유있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다음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티나 코커 2017년 10월 31일 22시 18분 송고.